달라지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의 무대는 더 넓어지고 코리아는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습니다. 더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. Ladies and gentlemen, wouldn't it be nice to join Korea's journey towards a creative economy?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 대한민국이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. 지난 2년, 대한민국은 세계를 향해 당당하고도 큰 걸음을 걸어왔습니다. 세계 여러 정상들과 함께 꿈을 나눴습니다.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했습니다. A future that we will build together. 就像这个校训一样 confronté à de nombreux défis. 세계는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었으며 우리의 꿈을 지지해 주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외교의 현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.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 지지해 줄 것을. 대한민국은 유라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바꾸게 할 것이며 꿈의 대륙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.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통일은 무한한 가능성. DMZ는 하나되는 한반도를 꿈꾸는 통일의 상징이 될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.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나가겠습니다. 지금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변화의 흐름을 선도해 나갈 때 우리의 내일은 더 커질 것입니다. 문화를 꽃피우고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이 행복한 나라, 세계를 향한 도전과 미래를 밝히는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.